3기 서울학생인권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학생인권 증진과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 활동해 나간다는 예정입니다. 김국희 기자입니다. 학생인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됩니다. 위원들은 인권과 소수자 차별 문제에 공감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공개 모집이나 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됐습니다. 3기 서울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 아동 전문가와 시민, 교육청 공무원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촉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나 결과에 대한 평가,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권리 구제 활동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학생의 날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권센터 자체도 규모가 좀 커져서 뭐 성인권이라든지 노동인권 구체적인 분야에서 학생들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처음 출범한 학생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업무 토대를 마련하고 학생인권권리구제, 학생인권의 날 지정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일을 해왔습니다. 3기 학생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완성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학생인권 사안들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관련 민원사항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일종의 뭐 법적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해 서울교육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국희입니다.